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소띠 2021년도 소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내년에 이제 신축년인데 소띠들은 이제 내년에 나가는 삼재거든요. 그래서 소띠들이 정말 묵직하고 밀어날 정도로 자기 일에 정말 충실하게 일해요. 또 소띠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희생을 좀 많이 하면서 부지런하다 그래야 되나? 네. 네, 부지런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소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만나거나 계약을 하거나 그럴 때는 6, 7, 12월 달에는 좀 조심을 하시고 특히 7월 달에는 망신살이 있으니 7월 달 한 달은 좀 조심히 넘어가셔도 망신살이 짧게 조금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내가 억울하게 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망신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계약을 하거나 집계약을 하거나 누구한테 사인을 받거나 이런 거 하실 때는 5월달하고 11월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1년 12달을 봤을 때는 6, 7, 12월달 조심하시고 5월달하고 11월달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5월달하고 11월달에 그 달에 좀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쥐띠하고는 육합이고요. 뱀띠하고 닭띠는 삼합이에요. 또 그 방면에 말띠하고는 원진살이 끼어 있고요. 양띠하고는 충살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띠는 좀 조심해서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사를 가시거나 잠을 주무시거나 어떤 방향을 이렇게 따지신다 그러면 동쪽이나 남쪽은 좋고요. 서쪽은 조금 피해서 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전에 좋은 달이 5월달, 11월달 얘기했어요. 그러면 5월달, 11월달에 이사할 집을 계약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동쪽이랑 서쪽으로 방향으로 가면은 굉장히 좋죠. 베스트네요. 그럼요. 그리고 잠을 잤을 경우에는 서쪽 방향으로 주무시면은 잠도 잘 오시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영매사를 통해서 어떠한 재를 지내시겠다 그렇게 하시면 소띠가 되신 분들은 산신기도를 조금 많이 하시면 내년에 나가는 삼재에 굉장히 좀 좋게 나가시고 1년 12달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